먼저 무청을 떼어내어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짭짤한 것들은 바로 데치셔도 돼요.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것들은 나중에 데쳐놔도 이 바깥 부분에 있는 잎들은 없애더라고요. 이제 몇 개만 떼어내서 없애주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무청 끝을 보면은 무가 조그맣게 달려 있잖아요. 이게 이제 무청을 예쁘게 이제 고정을 시켜서 좋기는 한데 이 거무튀튀한 부분이 나중에 데쳐놔도 잘 씻겨지지도 않고 이거 나중에 국물을 좀 이렇게 흙이 좀 이렇게 배어 나와서 좀 국물을 탁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. 이제 부글부글 끓는 물에 소금과 무청 넣고 센 불에서 데쳐주세요. 이때도 물을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색감도 이제 푸릇푸릇하게 살아나고 골고루 잘 데쳐져서 좋더라고요. 이거 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잘 안 데쳐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두세 번에 걸쳐서 데쳐주셔야 해요. 이거 무청 크기에 따라서 데치는 시간이 좀 차이가 있답니다. 그렇다고 너무 많이 데쳐버리면 이거 나물될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살펴가면서 살짝 부드러워졌을 때 그때 건져내시면 돼요. 그 다음 열기가 빠지도록 물을 4-5번 갈아가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. 그리고 이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면 되는데 아직도 여기 파리 쪽에는 물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. 이거를 꼭 짜서 빼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나중에 장아찌 물이 싱거워져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답니다. 또 무청만 먹으면 심심해서 양파, 청양고추, 홍고추를 넣어줄 건데 이게 번거로우시면 그냥 이거 안 넣으시고 무청 양을 늘리셔도 상관없어요. 이번에는 장아찌 물을 만들어 볼게요. 가장 기본 재료인 양조간장과 설탕, 현미식초 넣고 저는 이게 짜지 않고 새콤달콤한 게 이 비율이 맞던데 집집마다 또 다 입맛이 다르니까 봐가면서 조절해 주세요. 그리고 물까지 넣고 센 불에서 뚜껑 닫아서 한번 끓여 주세요. 이제 장아찌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뚜껑 열고 약중 불에서 3분 더 끓여주세요. 그 다음 불 끄고 한김 식힌 다음에 약간 따뜻할 때 부어주세요. 그래야지 무청에 간이 쏙쏙 배면서 부드러우면서 끝까지 아삭함 식감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. 그리고 이제 장아찌 물이 완전히 식었으면 보관 용기에 무청을 옮겨 담은 후에 양파와 고추를 올려주세요. 그 다음 소주를 넣어주세요. 이게 이제 방부제 역할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무청이 다 먹을 때까지 아삭아삭하답니다. 이제 장아찌 물에 푹 잠기도록 누름판이나 무거운 접시를 올려주세요.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서 베란다에 하루 이틀 숙성시킨 후에 김치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된답니다. 그러면 이제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하루 뒤에 드시면 간이 배서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어요. 보통 생무청은 거친 식감과 특유의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거든요. 근데 이렇게 이제 장아찌로 만들어 놓으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. 무청 장아찌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아삭한 식감과 그 상쾌한 맛이 이거를 꿀맛으로 만들어 준답니다. 거기다가 이제 냄새까지 싹 잡아줘서 무청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건 되게 잘 드시더라고요. 그러니 여러분도 무청 쏟아져 나올 때 무청 장아찌 맛있게 담가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.